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강환석이라고 합니다. 전공 주요 과목들은 일단 시나리오 기초 작법과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나리오 기초 수업도 있고, 자기가 직접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기초 워크숍 수업도 있고요. 세계 영화사나 고전 영화의 이해 같은 이론 수업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할 때는 모두가 연출 전공을 베이스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영화과에서 세부 전공이라고 하면은 연출, 제작, 촬영, 조명, 미술, 녹음, 편집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대학교 영화과에서는 보통 연출, 제작, 촬영, 녹음, 편집 이렇게 5가지 전공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이랑 연출가는 영화 현장에서 거의 일맥상통하는 단어로 사용되곤 하는데, 그거를 굳이 업무적으로 역할을 나눠보자면, 연출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 연기, 뭐 배우 대사, 캐스팅, 촬영 구도, 촬영지 뭐 이런 모든 시나리오와 직결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쉽게도 중앙대학교 영화과에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수업이나 촬영에 대한 실무적인 수업은 따로 다루고 있지가 않습니다. 선배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과제로 뭐 5분 이내에 영상을 찍어와라, 뭐 30컷 이내에 영화를 찍어와라 이런 과제를 많이 내주곤 하세요. 그래서 1년에 과제만 쳤을 때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를 찍는 것 같고, 거기서 정규적인 영화라고 하면 1년에 한 학년에 한 개씩 이렇게 작품을 찍어서 4년 동안 총 5개의 작품을 찍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가 팀 작업이기 때문에 그 조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직접 조를 짜주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연출자를 선정하신 다음에 조원들은 너가 알아서 꾸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색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를 찍으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뭐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벽지를 바른다던가, 비둘기를 포획한다던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 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교수님들이 컨택을 해주시거든요. 너가 이런 영화가 뭐 이런 영화제랑 좀잘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너가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GV를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팝콘은 메가박스가 제일 맛있고요. 좌석은 CGV가 제일 편해요. 제가 CGV 그 VVIP였었는데 작년에, 그게 한 40만 원? 1년에 CGV에 40만 원 정도는 쓴것 같아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 기회가 많이 없긴 한데, 찾아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제작과 영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학과는 정말 영화만 배워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들은 뭐 다큐멘터리도 배우고, 뭐 언론도 배우고 이런다고 들었, UCC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정말 영화만 배웁니다. 뭐 영화 감독하려고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두 번째는 아 너네 취업은 어디로 나가?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세 번째는 야 영화 힘들어 이런 것도 많이 듣는데, 일단 뭐 졸업하면 뭐 하려고 이런 거는 감독할 건데요. 그냥 겉으로는 막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감독할 건데요. 약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막 취업은 잘 되냐 막 이런 질문에는 저희가 취업 안 해요.
저희는 취업 안 하고 다 영화 현장 나가거든요. 저희는 취업이랑 거리가 먼 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힘들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더 잘 알지 그쪽이 더 잘 아시겠어요. 근데 일단 보통 사람들한테 취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던가 뭐 정말 직장 근무 약간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안정적이지도 않고 뭔가 근무라는 개념보다는 작업, 노동 약간 이런 개념에 좀 더 가까워서 저희는 그걸 취업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영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입봉은 굉장히 높은 문턱에 있어서 많은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바로 영화 감독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영화 현장에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다른 영화 작업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시곤 하세요. 뭐 편집 외주 작업을 뛰신다던가 촬영 외주를 뛰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취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화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이런 데로 많이 취업을 하시고 그 외에도 시나리오 전공 같은 거 살려서 게임 기획사 뭐 이런 데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웹툰이나 웹드라마 이런 현장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중앙대 영화과 하면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잖아요. 영화과 내에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 중앙대면 무조건 다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사실 반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던 학교의 영화과랑 중앙대의 영화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온도의 차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영화를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서 조금 실망을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게 실제로 연예인이 오는 촬영장이라 하면은 보통 저희 직속 선배가 아닌 다른 감독님의 현장에 그 저희 선배님이 우연히 계셔서 이런 영화 찍는데 올래?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런 데에서는 연예인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일단 저희 17학번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513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을 때 513점이 가장 많았었고 등급으로는 11112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11122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학번으로 들어온 후배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11122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보통 거의 1등급 3, 4개 그리고 2등급 2개 정도는 나와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1차에서 내신 100%로 10배수를 뽑았어가지고 보통 2.5에서 컷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면접이 사라지고 20배수가 돼가지고 그 등급이 조금 더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들었던 친구들 중에 가장 낮은 내신 등급이 2.8이었고요. 아마 2점 후반대까지는 나와야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7년도까지는 면접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면접이 사라져서 원래 3차까지 있었던 시험이 2차로 단축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 시험에는 면접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과생들도 많이 지원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과생들의 비율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부 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연극 동아리에서 연출로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UCC 제작 동아리 이런 데에서 보통 영상이나 연극 관련된 동아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학생과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찍어보고 직접 기획해본 학생은 그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술형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의 질문이 주어지고 그 답변에 대해서 논하여라 약간 이런 면접이 나오기 때문에 저 때는 뭐 역사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하여라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왔어서 그 연도에
크게 역사 왜곡으로 이슈가 되었던 덕혜옹주를 언급하면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용한 거는 편집 툴 다루는 법이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찍을 때 편집 툴 다루는 법을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베가스나 프리미어, 뭐 파이널 컷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다룰 줄 알고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과예요.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고 정말 이 길로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수십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를 선택할 때 그냥 영화가 좋아서,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라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셨다간 정말 많은 후회와 눈물을 쏟게 되실 거고요. 진짜 나는 영화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많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제발 신중하게 전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